네, 이번 시간에는 무엇이 있다 없다 그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there is, there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용어로는 이제 유도부사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자, 이런 거다 모르겠고, 그런 게 있어라고 말할 때 고고. 그런 게 있어라고 할때 있어를 뭐라고 하는지 그 스페인어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어에 살짝만 기대서 한번 가볼게요. 보시죠. The wolf is there 하면 이 there는요, 거기에 있어 라고 할때그 there죠. 자, 그런데, 자, 이런 표현도 있어요. There is a wolf. 이렇게 얘기하면요,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에 있어 라고 할때 있어의 there입니다. 자, 요걸 우리가 존재를 나타내는 there라고 부르는데요. 요거 우리가 한번 배워보겠다는 거예요. 자, 요것도 배우면 좋지만 요거는 그냥, 딱히 배울 거 없이 그냥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곳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자, 요거는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문법적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이 단어를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자, 이두 가지 문형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가 요겁니다. 더와 어의 차이. 그 늑대는 말이죠, 저기에 있죠. 근데 아 뭔지 모르겠는 어떤 늑대인 것 같은데 저기 있죠. 그래서 A가 사용됩니다. 이 차이 아시겠죠? 그래서 there is 한다면 더가 나오는 일이 없겠죠. 그럴 일이 없어요. 그게 뭐어뭐 그런 게그 충돌이 일어나죠, 두 가지가. 자, 넘어갑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거부터 볼게요. The wolf is there 했을 때 이건 스페인어 뭐라고 하느냐? 이거 안 배우고 넘어가긴 섭섭하니까 한번 보는 거예요. El lobo, the wolf입니다. 그 늑대가 esta, itta, 비동사죠. 어디 있냐면은 아예 저기에 있다. 자, 요거는 그냥 문장이니까 넘어가고요. 우리가 배우고 싶은 문장은 요겁니다. There is a wolf. 그런 게 있어라고 말할 때는요. 뭐라고 합니까? I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H, 이거 히읗 발음이 없어져 버리죠. 그냥 I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 unlove.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어이구. 자, 보세요. I unlove. 이게 무슨 뜻이냐면, 늑대 하나가 있다 할 때, there is를 I가 그냥 혼자서 퉁치고 가버립니다. 자, 퉁치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대신하다는 뜻이에요. 자, there is 이게 긴데, 스페인어에서는 I 하면 끝나요. I 하면 무슨 뜻이에요? 벌써, 아, 거기 뭐가 있어? 해놓고, 먼지만 나타내면 되죠. 먼지만. 자, 그래서 늑대가 있다면, I 한 다음에, 운로브 하면, 야, 늑대가 하나 있어.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됩니다. 자, 요걸 이용해서 말이죠. 몇개 문장 볼 거예요. 자, 누구 있나요? 하는 표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I, 이거 하이 아니죠? 아이입니다. 왜냐면은 맨 앞에 있을 때는 이게 H 발음, 히읗 발음이 없어져 버리죠. 우리 발음을 할때 배웠죠? 그래서 음성 파일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I 한 다음에요. Algien 이렇게 하면은 I Algien 누구 있나요? 영어로 하면 Is there anyone? I Algien 이런 의미가 완성됩니다. 자, I 굉장히 유용한 녀석이죠.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역시 I 한 다음에요. Algún problema? 이렇게 물어봅니다. I Algún problema? 어떤 문제가 있나요? 자,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어 라는 표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No I nada. 이렇게 합니다. No I nada. 자, 없으니까요. 앞에 no를 붙이고 시작하는 거죠. No I nada. 자, 마지막으로 방이 없어요 라는 표현은요. No hay habitaciones. 이렇게 합니다. 방이 없어요 할 때는 no I. 아무것도 없어. No I. 뭐가 있어요? I.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자, 오늘은 있다 없다를 대신하는 I라는 표현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